안녕하세요. 유튜브 트레이더 고모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궁합 개미들이 많이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오시는데 주식 초보가 투자로 실패하지 않는 주식 투자 공부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운전하실 때 먼저 이제 운전면허 필기 시험도 준비하시고 또 실기 시험도 통과하셔가지고. 면허 딴다고 다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제 도로 연수도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실제 운전하는 법을 배우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안 배우고 주식 투자를 하시니까 이렇게 계좌에 대형 교통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많이 하죠. 뭐 주위에 친구들이 뭐 좋다더라. 또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가 어떤 회사 좋다더라, 뭐 뭐를 개발한다더라 이렇게 카더라 통신으로 투자해가지고 큰 실패도 오시고 또뭐 주식이 막 올라가는 테마주, 정치 테마주, 또 최근에는 뭐 바이러스 테마주, 또 재작년 같은 경우는 대북 테마주 이런 대북 테마주에 막 그냥 묻지마로 달려들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큰 손실 보시는 이런 투자자분도 계시고 또 그냥 뭐 신문에 나오는 기사만 보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남들이 사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올라가는 거 묻지마 투자해가지고 또 반토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반토막 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도 이제 돈을 벌수 있는지 그런 이제 방법을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이제 주식 투자자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한 다섯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주식 투자 책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방법이 가장 이제 싸게 비용을 들이면서 주식을 배울 수가 있는지. 근데 요건 이제 단점이 하나, 책이 그냥 하루아침에 읽어지는 게 아니죠. 책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으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안 하시면은 엄청난 수업료에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잃기 싫으시면 책으로 공부를 엄청 많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인터넷이나 카페, 블로그, 유튜브로도 주식 투자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세상이 엄청 좋아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식 선생님을 한두 명 정도 저기 골라가지고 배우시면 좋겠죠. 그뭐 주식 선생님이 쉽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찾아보려면 또뭐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로 공부하고 또뭐 인터넷 카페, 유튜브로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실력을 검증을 하셔야 돼요. 모의 투자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의 투자를 한번 검증을 해서 내가 실제로 돈을 벌수 있는지 요 단계를 거쳐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안 까먹는데 무턱대고 1, 2, 3, 4를 다 건너뛰고 그냥 실전 투자에 들어와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까먹게 되는 거죠. 이 실전 투자에 들어와서도 거쳐야 되는 단계가 많거든요. 그런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우선 이제 초보자들이 무조건 읽어야 될 책을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주식 투자에 아무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ABC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왼쪽에 보시면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이 책은 거의 뭐 주식 투자 ABC 정도 됩니다. 운전의 마을 같으면 운전대가 어떻게 생겼고, 기아는 어떻게 생겼고, 또 시동은 어떻게 걸고, 이런 주식 ABC에 대한 내용이고, 가운데 책은 ABC를 떼신 분들이 그러면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속성으로 그냥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 책은 현직의 이제 증권거래소 직원이 직장인이 이제 연봉 이상 벌면서 터득했던 노하우를 알려주는 서적이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은 여러분들 이제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뭐 흥할 회사인지 망할 회사인지 그걸 알려면은 기업의 이 뭐죠?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안에서도 가계부를 쓰잖아요. 예? 월급이 얼마 들어왔고 지출이 얼마 나갔고 이런 거를 이제 회사에서 작성해 주는 게 이제 재무제표거든요. 그런 이제 재무제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걸 쉽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예, 실제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제 마인드적인 측면인데 개인 투자자로서 슈퍼가미가 되신 이제 박영옥님이 지으신 돈 일하게 하라. 지금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직장 다녀가지고는 이제 부자가 될수 없겠죠. 그래서 자본이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저술하신 거고 오른쪽은 주식 투자자의 시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인기 있는 뭐 제품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눈여겨봐서 투자의 대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면은 달라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고 또 방콕하면서 쇼핑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뭐 온라인 쇼핑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고, 또 재택근무 화상회의 하면서 화상회의 시스템들이 많이 올랐고, 또 온라인 결제를 많이 하면서 전자결제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투자자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외국 책인데, 전설적인 투자자이시죠. 앙드레 코스타로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요거는 이제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그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내용이고, 오른쪽에는 필립 피셔가 저술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우리는 투자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냐면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들도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이제 방법론적인 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터넷이나 카페, 블로그, 유튜버 이런 쪽에서 막 정보의 홍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봐야 될이 인터넷 사이트는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요 전자공시 시스템에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모든 기업의 중요 사항은 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이 전자공시 시스템은 밥 먹듯이 끼고 달아야 할 그런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DART. 네이버에 전자공시 시스템 치면 나오니까 요거를 즐겨찾게 해두시고 매일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증권 리포트, 기업 리포트를 이제 각 증권회사에서 발행을 하는데 증권사별로 일일이 들어가려면 번거롭잖아요. 근데 그런 증권 리포트를 이렇게 한 사이트에 일목요연하게 종합적으로 서비스해주는 요 사이트입니다. 와이즈 리포트라고. 요거는 이제 유료입니다. 유료. 저도 이제 여기에 유료로 가입해가지고 이 증권 리포트를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정보를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요 기업 리포트를 무조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는 전자공시 시스템하고 기업 리포트, 이거는 필수 사이트입니다. 꼭 즐겨찾게 해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이 투자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사이트인 것 같아요. 같이 투자 교실도 있고, 또 어떤 식으로 가치가 있는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안내해 주는 사이트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건 카페인데, 요거는 이제 인터넷 카페인데, 남산주성이라고 제가 최근에 이제 슈퍼개미 시리즈에 올렸던 그분입니다. 그 슈퍼개미가 2005년부터 지금 15년 동안 운영하고 계시는 가치 투자 연구소랑 카페니까, 무료로 제공되는 카페니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도움을 받는 것도 많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좋은 방향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유튜버인데, 최근에 유튜버가 인기죠. 근데 이 3프로TV란 유튜버 채널은 종합적인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다이 채널에 참여해가지고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니까, 인사이트를 받으실 분들은 이 3프로TV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꼭 한번 시간 나시면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식 투자 선생님이 있으면 가장 좋겠죠. 가장 속성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배우실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런 주식 투자 선생님은 어떤 분을 골라야 하느냐? 첫 번째로 경력이 한 최소 10년 이상인 분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도 이제 지난 3월에 대폭락장이 있었잖아요. 이런 대폭락장을 겪지 못하면 폭락장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한번 거쳤던 투자자를 선생님으로 삼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투자 경력이 뭐한 5년 이로 짧으면 상승장에는 누구나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하락장에서도 생존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 3월 폭락장에 큰손 투자자분들도 몇백억을 날렸다는 걸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이 투자 시장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보셔야 되겠고, 또 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최소 한200 종목 이상 아는 분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뭐 소수 종목으로 운 좋게 돈벌 수는 있어도 많은 종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오랜 기간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생존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식 투자로 홀로 서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런 이제 앞에 1, 2, 3, 4단계를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를 꼭 한번 거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상시 모의 투자 시스템을 제공을 하거든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는 뭐 돈, 실제 돈을 안 투자하니까 한번 뭐 1억 가지고 배팅도 해보고 한 10억 가지고도 배팅도 해보고 배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버시면 여러분들 이제 실전 투자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모의 투자 시스템에서도 까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주식 투자 실전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이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상시 모의 투자 시스템입니다. 키움증권에 맨 하단에 보시면 있거든요. 여기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 시스템에서 돈을 못 벌면, 한뭐 6개월에서 1년 동안 돈을 못 벌면 절대 실전에선 더 어렵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 투자도 통과해가지고 실전으로 왔다. 그러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증권회사의 HTS 기능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전대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기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의 HTS 기능을 증권회사에서 알려주고 모르면 뭐 전화해서 물어보셔가지고 꼭 숙지를 하세요. 주문 기능도 제대로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간에 주문을 어떻게 넣는지, 단일가 주문을 어떻게 넣는지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무슨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참 답답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식 투자를 할때 상승장이나 하락장, 특히 하락장에 지난 3월 폭락장에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됐으면은 다 손절하고 아웃됐습니다. 이런 폭락장을 견딜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하고요. 또 계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잃어도 덤덤하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잃어도 덤덤한데 어떤 분들은 뭐한 10만 원 잃어도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투자금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정도에 맞게끔 하셔야 돼요. 나는 뭐한 100만 원 잃어도 뭐 덤덤하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로 하시면 되고, 나는 1000만 원 잃어도 덤덤하다 그러면 한 1억 정도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를 처음에는 소액으로 하셔가지고 점차적으로 돈을 버시면은 증액하시면서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계좌 관리가 뭐냐면은 이제 주식을 100%다 투자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는 한 주식을 3분의 1 정도 투자하시고 봤다가 좀잘 된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 하시고, 또 상승장이다 그러면 한뭐 3분의 2 정도 하시고, 현금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폭락장에 투자할 자금이 있는데 한 번에 그냥 주식을 몸빵 투자를 해버리면은 주식이 하락해가지고 매수하려고 그래도 하락할 자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투자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투자 원칙하고 또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요건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한 기업에 대해서 100%알 수가 없잖아요. 100%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기업에는 수시로 악재가 돌출하거든요. 티슈지니 여러분 뭐그 성분이, 다른 성분이 들어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신라젠이 임상 실패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메디톡스가 가짜 저기 성분을 판매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런 회사들이 갑자기 악재가 돌출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다 보면은 유상증자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딱100% 몰빵을 투자해놨는데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그 다음날 뭐 보통 막한 10%에서 20% 폭락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뭐 손절도 못하고 막 멘붕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한 1억 정도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한 회사에 한 5%에서 많아야 10% 이상 넘으시면 안 돼요. 이런 악재를 대비해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시기도 한 번에 하지 마시고 한 3분의 1 투자하시고 좀 봤다가 한 3분의 1 투자하시고 또 3분의 1 투자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고, 또 매도할 때도 한 번에 다 팔지 마시고 올라가면은 한 3분의 1또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주식 투자 초보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실전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경험자로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